아, 잠 온다. 뭐야? 노선도 없는데 기차가 지나가네? 자, 이번에 해볼 게임 루트 8이라는 8번 출구 형식의 게임. 이 게임은 무려 국산 인디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8번 출구류 게임인데 제작진 분께서 만들고 한번 플레이해봐 주시길 바라면서 스팀키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 일단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이상 현상 목격 시 우측으로, 아니라면 좌측으로 진입해 주세요. 시작부터 되게 안내 메시지가 친절하게 있네. 뭐가 오고 있네요. 자, 이상 현상을 목격하면 오른쪽, 멀쩡하면 왼쪽. 오케이. 이번에는 자동차 버전이네요. 야, 그래도 인디 게임이니까 좀 너른 시선으로 보자. 알겠지? 지금 자동차 안에 비가 막 내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괜찮아. 우리나라 인디 게임이야. 자동차로 달려가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자동차 버전이네. 근데 운전 부릉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정상이냐? 웰컴. 안녕하세요! 거기 이쁜 누나! 버스 기다려요? 아씨. 나 이렇게 생겼다고 쳐다도 안 보네. 안 들리는 척 하네. 아, 이게 멀쩡하면 오른쪽이라고 했나? 맞아? 멀쩡하면 왼쪽이라고 했나? 이게 멀쩡한 거겠지? 처음이니까 멀쩡한 거겠지? 어? 뭐야? 에? 뭐야? 달이 개빨리 떠는데? 자, 그러면 오른쪽이겠죠? 이제 시작인 건가? 방금 왼쪽에 숫자 2가 써 있었는데 그걸 8번까지, 8번까지 올리면은 게임 클리어인가? 안녕하세요. 왜요? 에? 왜요? 이젠 좀 제가 보여요? 이쁜 누나. 진짜 태울 수가 있네? 다음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싶어요. 괜찮은 건가? 그래요? 태웠다. 위쪽에 본넷이 안 닫혀가지고 지금 비가 좀 들어오는데 괜찮죠? 이것도 이상현상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보자. 평소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주스! 에이요. 대놓고 얘기를 해주네. 이거 이상현상 아니라고. 이 안내 메시지조차 이상현상인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안내 메시지가 감사합니다라고까지 하는데? 낚시인가? 아니 모르겠어. 나 굉장히 혼란스러워 지금. 숫자가? 아 0이네! 아 낚였네! 여자 어디 갔어? 아 여자의 대사였구나. 아 여자애가 말하는 대사였구나. 야 제대로 낚였네. 엄마야! 이거 부딪히면 소리 나네요? 귀신이 틀린 선택지를 유도하고 있었던 거였어. 이거 새롭네. 어디? 잘 가고 있는 건가? 숫자 1. 오케이. 무난해요. 뭐야? 건물이 오른쪽으로 옮겨갔어. 건물이 원래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옮겨갔고, 여자가 없네요? 그죠? 여자가, 너 왜 거기 있냐? 야 버스 정류장 저쪽으로 옮겨간 거 안 보여? 공사했잖아. 옮겨가야지. 너 꿋꿋이 저기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대단하네. 구급차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게 왜 궁금하신 거죠?
당연히 죽겠죠. 그런 것까지 실험해야 되남? 궁금하다. 당장 해보자. 렛츠고! 아우! 아니 지금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바퀴야! 나 밀지 마. 미안해. 아야 이씨. 야 구급차가 아니라 바퀴인데? 아, 근데 부딪혀도 죽거나 하진 않네요. 야 마침 야 진짜 타이밍이 딱 좋게 구급차가 바퀴로 바뀌어 있냐. 자 3번 좋아요. 간판이 이상해요? 그죠? 간판이 원래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마약 광고하는 것처럼 바뀌고 여기는 헬프어스 우리를 도와줘 이러고 있네? 그러면 바로 오른쪽으로 가버려야지. 아야 이게 8번 출구 자동차 버전이어서 그런가 이상현상들이 너무 대놓고 나오는 느낌이네요. 그죠? 근데 솔직히 나는 이상현상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게 더 좋아. 지금이 바꿔놓고 자 이거 이상현상이에요 이러면은 좀 신경질남.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닌데. 바뀌었다. 드링크 웰컴. 왜 원래 저렇게 생겼었다니까. 뭐 바뀐 거 없어? 바뀐 게 없는 거 같은데? 그지? 왜 여자 복장이 저랬었냐고? 여자 복장이 뭐 어떤데? 여자 복장 오피스룩 똑같은데? 원래 이랬잖아. 이 은큼한 장장 녀석 여자 한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개수작 부린 거지 너. 저 여자가 좀 이쁘긴 해. 왜 0이야? 뭘 놓친 거지? 아니 자동차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너무 게임이 좀 조용하고 지루하다. 그지? 아, 잠 온다. 뭐야? 에? 노선도 없는데 기차가 지나가네? 뭐야, 기차가 안 끝나? 아, 끝났나? 바로 오른쪽 가버리기? 역시 졸음 운전은 위험해요, 그죠? 좀 졸리다고 말을 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제대로 보여주시네. 자, 2번. 그죠? 이번에는 왜 번개가 치지? 번개 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번개가 이상현상인가? 이거 이상현상 맞나봐. 번개 치는 거 이상현상 맞나봐.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갑자기 번개가 계속 치고 있잖아. 이거 이상현상 맞아. 자, 3번. 그죠? 이상현상이 맞았고요. 이제 번개 안 치겠죠? 보라님 표지판은 잘 있고. 또 타이언이 혹시? 뭐야 저게? 와 서서 가는 구급차라니. 아 나 트랜스포머 변신 보는 줄 알았어. 아니 어쩐지 빨간색이 좀 높게 있더라고 위치가. 저 사이렌 불빛이 좀 높게 있길래 또 그 커다란 타이언가 했는데. 자 4 얼마 안 남았어요. 구급차도 멀쩡해 보이고. 여자가 에? 도리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뭐 하는 거야. 야 아 나 보도블록이 개 높아서 그런데 이씨 너 씨 보도블록 좀만 낮았으면 넌 뒤졌어. 건방진 놈. 아 교통법규를 준수하자는 그런 깊은 뜻인 건가? 아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좀 쌩을 냈네요. 자 5번. 이번에 진짜 문제가 없다. 야 눈에 띄는 무언가가 없으니까 제일 불안한데? 어떡하지? 왼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이겠지? 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야 이게 안심하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과연 몇 층일지. 제발. 태초 마을이야. 아니 뭘 놓쳤냐고. 무슨 소리야 이거. 많이 급했나 본데? 긴급 환자인 듯?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한 번도 이상현상이 안 나온 적이 없었단 거?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도 게임 클리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상현상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왼쪽으로 딱 가는 순간 다 0으로 변했어.
이번에는 진짜 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왼쪽 가볼까? 근데 지금까지 이상현상 꾸준히 잘 나왔었잖아. 이번에야말로 아무것도 안 나왔을 거야. 자, 2번. 오, 처음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맵을 지나쳤어요, 지금. 이번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3! 그렇지. 문제 없고. 우와악! 뭐야, 이거? 헉? 호이. 우와, 우와, 오, 짱 재밌어, 이거. 대박. 쿵쿵쿵쿵. 야, 뒤에 봐봐. 재앙인데?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가 맞는 말인 것 같다. 너네 똑똑하다. 근데 이 차 앞유리가 없나요? 대시보드에 빗방울 튀기는데? 맞아요. 유리창 다 깨부쉈어요. 왜요? 야, 앞유리창 너도 부셔줄까? 아니 미친, 탱크가! 부서지는 건 나였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자를 쳐서 문제를 만들자. 그럼 이상현상이잖아? 그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과연? 오! 6번. 좋아. 이건 누가 봐도 이상현상이잖아. 웰컴 정말 격하게 환영해주는군요. 아, 뭘 또 이런 걸 다. 오, 깜짝이야. 뭐야, 씨. 뭐야, 갑자기 주저앉았어, 저 광고판이. 자, 얼마 안 남았어. 실수하지 마, 마. 제발! 봤어? 야, 방금 구급차 위에 뭐 있었어. 괴물이 타고 있었어. 괴물을 떨쳐내려고 했었던 걸까, 구급차가? 알파노? 우리는 이상한 것만 보면 되는 거야. 바로 오른쪽으로. 8. 이제 드 이런 소리도 안 나는데? 어? 뭐야? 클리어했어? 뭐? Who are you? 누구야? 끝이야? 이상현상 목록이 있네요. 거기에서 이거밖에 못 봤어요. 되게 많다 생각보다. 근데 솔직히 다 보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메인 화면 브금은 개크고 인게임 소리는 작고 게임에 필요한 효과음이 너무 부족하고 연출도 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음 루틴으로 갈 때 그 길을 왜 이렇게 길게 한 거야? 난 너무 신경질이나, 제작진님. 어쨌거나 제 피드백을 토대로 더 좋은 게임을 만들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